홍준호 선수에 대결. 초반 빌 거의 비슷했는데 홍준호 선수가 기습적인 어떤 그 입구 돌파 이후에 견제 좋았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홍준호 선수가 이 박정락 선수의 이제 본진으로 이제 침입한 그 특공 저글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글링들이 뭐 드론을 잡는다든지 뭐 등등 하면서 성과를 많이 올리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그 상대방 그 드론들 막 잡으면서 신 막 내고 나서 보니까 내 저글링들은 결국 죽긴 죽었고. 네. 그래서 상대방 저글링들이 우 달려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타이밍에 드론 못 찍고 저글링 막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상대는 드론 추가하면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지난번에 조용호 선수한테 그렇게 초반에 신 내고 역전패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마당을 먹으면서 저글링으로 드론을 또 잡기도 잡았습니다만 드론 잡는 데 주력하기보다도 시간 끈을 더 주력을 했어요. 예, 시간을 더 끌어서 일단 앞마당이 돌아가게 하고 성큼 콜로니를 수비라인 딱 완성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네. 네. 상대편 박경락 개수 제대로 못 채치했고요. 네, 저그 대 저그에서 저게 중요해요. 입구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홍진호 선수 역시 입구를 열어줬다면 박경락 선수도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A급의 저그 유저들은 저런 컨트롤을 다 기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입구 허용 이후에 저글링에 의해서 휘둘렸죠. 그때부터 네. 경기가 좀 꼬이게 된 거고 사실 그 박경락 선수의 그 이후에 발업 저글링을 통한 입구 돌파 그 부분이 조금 성급했는데 사실 그 입구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예, 저글링 스쿨즈를 운영하면서 앞마당째 멀티를 그냥 예, 좀 더 빠르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A조 박경락 선수 홍준호 선수의 대결 홍준호 1승 박경락 1패를 기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베르트랑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대결합니다. 역시 A조의 대결인데요. 두 선수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부 강동현 선수 본진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건 한 발에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베르트랑 선수도 올라가겠죠? 예, 베르트랑 선수 지금 공격하죠. 자, 그런데 베르트랑 선수는 모든 병력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가 아니지 않나요? 네, 벙커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베르트랑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건 본진이 네. 끝나지 않습니까? 네, 멀티도 늦은 상황이고. 아, 됐어요.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드랍십이 날아갑니다. GG 경기 포기하는 강동현. 아무튼 자 윤준 선수를 잡기 위해서 병이 다 동원합니다. 자 탱크와 몰리아스로 이승기는 뺐다. 클레라지 뒷대 뒤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윤열 선수가 컴셋을 쓰면 디펜시브를 거는 거예요. 네. 아 락다운. 아, 락다운 걸렸군요. 네, 네, 여기 어쩌겠는데요. 자, 본인의 탱크는 디펜시브. 본인의 탱크는 초반 드랍이 됐거든요. 남아있는 진료선 8개 정도는 보입니다. 자, 스캔 이후에 전진하고 있는. 아, 하지만은 볼츠의 투자 꽤 되고요. 아, 예, 걸렸죠? 네. 네. 야, 이제 그대로. 아, 예. 갑니다. 이면 핵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이미 보낸 병력들 동료를 잡았습니다. 아, 예, 아비터, 예. 탈급 복역. 예, 김동 선수 엄청난 그, 예. 네. 예. 자, 임효환. 자, 팩토리까지 만들고 있고 여기서 병력 벙커까지 아 본진 공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 선수 드론은 이미 없어진 상태. 그리고 중요한 건물 아 스포닝 프린지 아 뒤쪽에 기다리시거든요. 예. 자 썬쿤 변태 중입니다. 썬쿤 단 두 개 하지만 탱크가 있거든요. 예 마지막 해철이죠. 네 주제 아, 예, 안되죠. 장진남 자 병력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은주 선수가 생각하기보다 좀 더 많은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만 선수 감자 상대편의 체제가 지금 딱 지금 오 방어 투대 갖춰져 있는데 그냥 통통통통 써면서 예. 그대로 밀어서 앞마당 쪽 새로운 확장이 준비하는 땀 나는 거 보시죠 이면 선수 예, 예.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예, 안 좋죠. 이한 선수도 지금 자 상대편 어디죠? 한시 쪽 깊숙이 병력을 떨궜습니다만 가던 드랍십도 꽤 피해 입었고 SCB가 워낙 많으니까 자 계속 골략 갖고 마지막 안간힘 수건 이면 선수 이곳은 11시 이면 선수의 이미 미네랄은 떨어진 확장 기지 자 앞쪽으로 더 전진. 이제는 아 네. GG 정태란 임요한 GG 항복선언하고 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베르트랑과 임요환과 베르트랑 대결. 마치게 베르트랑 우측에 임요환 선수입니다. 경기를 진정했는데요. 베르트랑 선수 테란으로 경기하고 베르트랑 선수는 A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벤처컵 소속 엘킨 그리고 제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를 격파하면서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베르트랑 온게임넷에서 갚아야 할 수 있는
예, 선수들 두 명이 지금 한조에 그 소속이 됐거든요. 네. 바로 이명환 선수하고 홍진호 선수죠. 네. 예, 베르트랑 선수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서력전에 성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어떨지 베르트랑 오인규 씨 응원 묶습니다. 그대의 플레이를 직접 가서 보면 다리가 저리다. 하지만 어쩌리 이기기만 해라. 다리가 저리다. 여기 서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얼마나 다리가 그 베르트랑 선수 경기는 앉아서 봐도 때로는 다리가 저립니다. 아, 네. 예. 그 서력전이 바로 지난 시즌 준결승전 3대0 패배죠. 네. 다음은 이미환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환 선수 16강 B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동양제과 소속 이미환 슬레이어스 복서 최근에 그 정태란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47승 21패 4승 1위 승률 3위 황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환 선수 이제 우승하는 황제가 다시 되겠죠. 김경수 씨 응원 먹고 복서가 아닌 정태란으로 새로운 황제의 모습을 꿈꾼다. 이미환 그가 다시 정상에 올라 황제의 자리로 다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파이팅. 아, 오늘은 팬 여러분들의 그 응원 문구가 상당히 이렇게 의미가 선명해요. 이렇게 네. 뭐 10대 20대 아니고 네티즌들 간에 이렇게 쓰는 그 어떤 그런 용어를 그런 안 쓰시기 때문에 아주 저는 오늘 읽기가 좋습니다. 네, 저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 네. 저런 거 띄어 읽기도 안 돼요. 어디서 띄어야 될지. 좀 자주 쓰시죠? 네. 저만 그렇군요. 자, 이 두 선수들의 경기를 펼칠 맵은 바로 네오 비프로스트입니다. 테란 대 테란전. 맵부터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네오 비프로스트에서도 테란 대 테란전 참 예, 많이 열렸습니다. 개마고원 같은 맵은 이렇게 뭐 이 맵이 조금 더 쓰이긴 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테란 대 테란 잘 안 열렸는데 이상하게 그 비프로스트에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벌써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네오 비프로스트가 재밌는 맵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내용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밸런스가 비교적 좋은 편 아닙니까? 뭐 15대 14, 12대 9, 8대 9 막 이렇게 되는데 네오 비프로스트의 더 큰 매력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종족 싸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테란 대 테란도 그렇고 프로토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도 참 비범한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뭐 이 맵이 예, 가지는 특성이 그런 거겠죠. 예, 예. 네, 어떤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뭐 이런 뭐 측면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테란 대 테란의 양상도 좀 많이 바뀌죠. 다른 맵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네오 비프로스트 자체도 본진으로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좁은데 기본적으로 본진 입구가 좁게 되면 벌처를 활용하는 게 그다지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맵에서의 테란 대 테란에서는 벌처도 많이 운영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러쉬거리가 많다는 거.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작용합니다. 네. 자, 베르트랑 선수 16강 첫 경기에서 이은유 선수에게 진 이후로 재경기까지 해서 지금 승승장구거든요, 베르트랑. 네, 현재 4연승이고 네. 베르트랑 선수가 생각을 해보면 그 듀얼 토너먼트에서 올라올 때 말이죠. 첫 네. 경기에서 박상익 선수의 저그에게 졌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패자 부활전을 예, 천신만고 끝에 이기고 올라와서 박상익 선수에게 바로 서력을 했죠. 네. 예, 그 네오 포비든 존에서 서력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역전을 했었어요. 그 포비든 존이 그 저그가 죽어나는 맵이라 그러지만 베르트랑 선수는 다 진 거 막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강에 올라와서 박정석 선수한테 서력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16강에서 이윤열 선수에게 졌지만 재경기에서 또 바로 이윤열 선수에게 서력을 네. 했어요. 예, 지금 계속 서력전 지금 리벤지 성공 중인데 이묘한 홍진호 선수 지금 8강 같은 조 다 네. 리벤지 해야 됩니다 또. 네. 그 리벤지 기록도 따로 또 따져본다면은 베르탕 선수 충분히 기록 깰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묘한 선수 이 네오 피프로스트에서 무패예요. 테란 상대로. 아 무패입니까 지금? 네. 베르탕 선수의 서력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경기 이묘한 선수와 베르탕 선수의 대결 A조 첫 대결 두 선수들의 첫 대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에 나선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베르트랑 선수의 베테랑 전적 4승 4패 이미환 선수의 베테랑 전적 10승 6패 예, 테란 대 테란 순위 매길 수 있는 7명 중에서 이미환 선수가 1위고 네. 베르트랑 선수가 이제 4위인데 3명이 공동 4위라서 거의 6위라고 할 수도 있는 4위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뭐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베르트랑 선수의 세태전 4패 중에 3패가 이미환 선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 빼면은 진짜 승률 높은 거죠.
네, 자신의 승리를 다 망쳐놓은 이미현 선수 나오겠습니다. 베르탕 선수, 두 선수의 대결 보내. 8강 A조의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자, 먼저 베르탕 선수의 진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탕 선수의 진영은 2인용 맵에서 아래쪽. 이곳 8시입니다. 베르트랑 그리고 이에마스타는 이묘환 선수의 진영은 2시 2시 이묘환 가르트 색테라 2시와 8시 8시와 2시 이묘환 선수는 조 2위 베르트랑 선수는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맵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그 뭐 경기 전에도 그 벌처 얘기가 좀 나왔고 벌처 얘기를 잠시만 하자면 네. 이 맵에서 그 이묘환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 이길 때 이렇게 벌처가 이쪽에서 막 탱크들 이렇게 있는데 스파이더 마인으로 탱크 잡고 이러면서 이제 난입해 들어간 예, 그래갖고 쉽게 경기 끝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후반이 되거나 아니 중반 조금만 넘어가서 탱크가 한 몇 대 이렇게 모이든지 예, 아니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이렇게만 모이더라도 못 써요 벌처 마인은. 예, 병력에게는 어떤 자살 특공대 형식으로 못 쓰는데 드래곤한테는 쓰지 않습니까? 드래곤은 수가 이렇게 제법 모여 있어도 벌처들이 막 달려가고 이렇게 마인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재미도 보고 네. 드래곤은 그 워크래프트 3에서 얘기를 하는 미슬 공격 스타일이에요. 미사일 공격. 그리고 탱크나 골리앗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을 던져서 공이 날아가서 마인에 맞아야지 이게 마인이 터지는데 얘네는 통 하면 동시에 얘가 공격을 받는 머린도 인스턴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퉁 하고 쏘면은 바로 쏘는 동작과 타겟이 맞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유닛들이 모여 있는 데는 해서는 자살 마인 공격을 못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태태전에서 마인을 쓰려면 아주 초반에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정태란 지난번에는 슬레이어 박서 그 네. 그러네요 있었는데 진짜? 금방 네. 바꾸셨습니다. 지금 두 선수 간에 예. 네, 말씀하시죠. 꼼꼼함이 참 눈에 띄는 것이 베르트랑 선수 같은 경우는 임묘한 선수가 베럭스를 띄워서 그 예전에 보여줬던 예, 뒷 언덕 사이에 예, 베럭스를 네. 띄우게 되면 뒤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서플라이 디포를 져놓고 네. 임묘한 선수 역시 혹시나 모를 자신의 언덕 뒤쪽을 대비해서 미리 또 서플라이 디포를 지어서 시야골 내놓고 예, 꼼꼼한 플레이죠. 대전 양 선수들 신경 치열합니다. 준비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예, 그러다 그 베르트랑 선수는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면 선수의 벌처에 이제 크게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탱크로 넘어가는 플레이는 조금 베르트랑 선수 입장에서 좀 겁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면 선수의 저베럭스는 분명히 저기 없었다면 예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뭐가 있으니까 신호를 딱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다른 그런 신호. 그래도 베럭스를 내려놓는 모습 같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르탕 선수, 이면 선수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네. 팩토리 가고 이야. 입구 막는 입구 막는 법을 아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도 이면 선수가 입구를 지금 서플라이로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베르탕 이거는 몰랐을 겁니다. 베르탕 선수의 거꾸로 이용해서 지금 입구를 막고 있죠. 네. 대단하네요. 야 이면 선수. 이거는 네. 정말 큰 타격인데요. 막을 건 예상을 하고 이게 난감하다 그런 사인이 아니라 가로막아 둘이었거든요.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또. 저거는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마침 이묘환 선수가 그 서플라이 디포를 지은 SCB가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이건 운이거든요. 운도 네. 좋아요. 그럼 올라가고 벙커지면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바로. 자, 벌써 셋 나왔습니다. 셋. 예, 이러면은 베르트랑 선수 어쩔 수 없이 벙커 지죠. 자, 이면 선수 팬들이 예. 혹시 베르트랑 선수는 뭔가 반격 안 하나요? 네, 베르트랑 선수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서프라이 디퍼를 마린 혼자 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예, 베르트랑 선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탱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탱크로 가서 그 CG모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면 선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벌처의 마인 개발을 갖고 벌처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끝났어요. 이거 네, 예. 벌써 지금 몇 킬입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 벙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개인 화면이 안 나서 그렇지만 사실 테크 CG 모드 개발한 돈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도망갑니다. SCB가 도망갑니다만은 뭐 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아무튼
이면 선수도 진영 네. 뒤쪽에서도 베르탕 선수가 마린 세기 뽑아서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막죠, 무조건. 네, 네 벌초만 올라가도 막는 거고요. 네. 네. SCB까지 동반해서 확실히 잡겠다는 분위기 이제 고쳐가면서 어떤 뒤쪽에 마린 잡고 있는데 베르탕 선수들은 지금 현재 자원 채취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탱크를 어떻게 해서든 생산하려고 지금 릴레이로 자원 채취하는 거예요. 네. 아, 이면 기가 막힌데요. 근데 그 좁은 틈을 딱 막고서 저 탱크를 예. 아, 뒤쪽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쪽 언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이면 선수 화제가 되겠는데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아, 진짜 이건 정말 어이없습니다. 네. 솔직히 그리고 결국 베르탕 선수의 뒤쪽 언덕 게릴라 작전은 완벽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드랍십 지금은 예 레이스 한 기만 딱 생산해도 끝나는 상황이죠. 네. 아 그리고 SCB은 다 동원하고 있어요. 네, 지금 동원하는데 일급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네. 예. 탱크 하나 그리고 SCB만 가지고 이제 벙커 뚫기 뭐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하면은 하지만 그 피해는 어떡합니까? 예 퉁퉁 퍼러도 벙커보다 예, 사거리가 길어서 되죠. 그렇죠, 예. 네. 또 고쳐주고 합니다만. 이렇게 시간 끌 틈이 없는 탱크 그나마 버티지 못한 탱크 보병 아, 네. 4시 탱크 잡았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머리 누른 거 싸우지도 아, 않아요. 이거는 예 이건 베르트랑 선수가 하도 어이없네. 예. 일단은 베르트랑 선수 아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젖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도 이렇게 질 줄이야. 네. 상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베르탕 선수. 이명환 선수가 원래 그 이래서 인기가 있죠? 네. 자, 이명환. 정말. 이명환 선수가 아니면 다른 선수는 정말 생각도 안 했듯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신기합니다만 그 방법으로 완벽히 승리를 따내는 것이 더욱 신기합니다. 이명환 선수, 테란의 황제답게 테란전 승리를 거두면서 1승 기록합니다.